아 사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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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 보세요. 아니 제가 사실 약간 사과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예요? 아 창피해가지고 말을 안 하려는데 못 보겠어가지고 계속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찔려가지고 아니 제가 사실 태양 씨 결혼식에서 처음 뵀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날 제가 지인 중에 결혼이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옷도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고 해서 참하게 입고 가라 해서 안에 검정 수트를 입고 그래도 화사해야 된다 해서 초록색 페이크 뻘을 입고 네, 갔었어요. 결혼식에 네, 네. 처음 가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밸런스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아~ 그래 이거 벗으면 정중하니까 네. 그래서 펄을 입고 갔는데 교회 들어가는 길에 내 펄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너무 길어가지고 같이 이제 실려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결혼식에 집중을 못하고 근데 또 그 와중에 축가를 불렀어야 됐어요. 근데 보는 사람마다 계속 체리나 괜찮니? 아니면 너는 왜 펄을 입고 와 이거 너무 이렇게 얘기가 아니야? 막 이렇게 계속 하셔서 긴장이 너무 되니까 샴페인을 빈속에 두 잔을 마신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다라 언니랑 아는 사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한번 인사를 꼭 하고 싶다. 이제 끝나고 이제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샴페인 두 잔에 약간 취한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만나자마자 볼을 자꾸 제가 꼬집었어요. 사실 그러면서 너무 업돼가지고 이게 마음은 아 나 이거 잘해야 돼 하고 신나게 해야 돼 하고 축가를 준비하다가 샴페인이 들어가니까 그게 너무 꺼졌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계속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재밌는 거는 그걸 본 지리 씨가 형 둘이 아는 사이예요? 오늘 제가 지리 씨한테 나 처음 봤어. 지리 씨가 야 시엘 너 뭐 하는 거야? 아 잡혀갔어요. 그래서 셀카 찍는데도 사실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계속 볼을 꼬집었어요. 셀카 찍.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이 네, 마음, 샴페인으로 인해서 이상하고, 감정 조절이 네. 아, 눈을 못 마주쳐가지고 계속 네, 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진짜. 네.